경기 진행되는군요. 정당한 파울로 인정됐습니다. 자, 한 발에 길게 넘겨줍니다만. 아, 위험해요. 아, 위험합니다. 아, 한골 허용했습니다. 결국 또 오르는 네. 선수에게 지금 이번에도 역습에 반했어요. 전반 17분에 한 골을 펼다고 말았는데요. 자, 오르로스의 골 1대0으로 우루과이가 앞서갑니다. 전반에 함께 들었습니다만 이 오르노 선수에 대한 역습 플레이를 상당히 언제도 바로 이러한 패스 연습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아주 빠져들어간 게 빨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병 선수가 이제 뛰쳐 나오긴 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김태형 선수가 박준기 선수의 공간을 커버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조금 늦었죠.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오지 못한 상황 오르노스는 뒤로 돌아서 빠르게 침투를 했고요. 대각선 제치고 들어갑니다. 우루과이 그리고 슛 들어가요. 몸으로 막아내거든요. 한국기영 선수 태클 좋았죠. 네. 그리고 차들이 넘어집니다만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을 했고 지금은 몸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슛! 아! 골, 두 번째 골. 자, 두 번째 골이 아브레우 선수에 의해서 터집니다. 지금은 좀 아쉬운 것이 경기를 일단 잘 연결시켰다가 숙정을 시켜야 되지 않아 싶기도 했어요. 차두리 선수를 발을 걸어서 골을 안치기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진행하면서 오르노 선수 슈팅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빗 맞으면서 아브레우 선수에게 됐습니다. 자, 2대0 두 골차 아브레우 선수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아, 우리 선수분 이것은 파울이다 생각을 하고 약간 멈칫하고 있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차두리 선수에게 반칙을 허용될 것으로 수비선